자, 청룡이 봅시다. 아, 네, 뭐 배웠어요? 오늘요? 예. 어머를 보다? 자, 뭐가 있다, 뭐를 보세요, 뭐가 있다, 뭐 이런 것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뭐또 어디 갔냐, 묻는 것도 배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책입니다. 총 29문장으로 되어 있고요. 책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Looking in nature. Looking at nature. Looking at nature. Okay. Looking at은 원래 모습이 뭐였겠다. Look at이고, look at의 뜻은 Look at의 뜻은 look at me. Look at that girl. 뭐를 보기? 네? 뭐를 아, 얘가 뭐였지? Look at 뜻은 look at me. 뭐뭐의 보다. 뭐뭇을 아, 보다겠죠? 네. 그래서 look은 무슨 시예요? 룩은 하다시요. 하다시, 보다라는 뜻을 가진 하다시니까 하다시이기 때문에 뭘 고칠 수 ING. 있어? 그래서 look at이 무엇무엇을 보다면 looking at은 몇 가지 뜻으로 문장 속에 사용될 수가 있다? 하다시에 ing 붙이면 몇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다? 두 가지? 두 가지. 그래서 무슨 look at은 보다였는데 looking at은 무슨 뜻이나 또는 무슨 뜻이 될수 있다? 하다시에 ing 붙인 거열 번째 설명해 드려야 돼요. 무엇 무엇을 보는 중인. 또 무엇무엇을 보는 것, 무엇무엇을 보기,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 ing 붙였을 때 처음 들어봐요? 아니요. 몇번 들어봤어요? 두 번? 두번 들어봤다고? 다섯 번? 오케이. 뭐뭇을 보다에 ing 붙여서 1번 뜻, 뭐뭐 하는으로 뜻이면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뀐 거라 했어요. 또 하품하기 하다시가 시작하죠.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뀐 거라 그랬어요? 하다시가 어떤 시 어떤 시로 바뀐 거라 했습니다. 네. 어떤 사람, 영화를 보는 중인 사람. 다음 2번 뜻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로 쓰이면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뀐 거예요? 이름 씨. 이름 시. 이름 시는 뭐를 보고 이름 시를 한다 했어요? 어떤 경우에 이름 시라고 했어요? 또 하품하기 시작하죠. 무엇이 이름 시다? 너 누구야? 박정민이요. 이것은 무엇이니? 커피. 커피, 무슨 시? 이름씨. 박청룡, 무슨 시? 이름씨.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름 시라 했습니까? 이름일 때? 6가지 질문 중에 누구 또는 아. 무엇, 이거 똑같은 얘기 몇번 해줘야 돼? 그때서야 대답합니까? 오케이,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나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한다. 무엇이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니? 자연을 보기가 나를 편안하게 해준다. 그냥 하다시에 ing 붙인 거또 설명해줬고, 다음번에 네가 모르면 낙담이야. 여기서 Looking at Nature는 책의 제목이 글의 제목이니까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인 거야? 1번이야, 2번이야. 뭐? 두 번째 뜻. 두 번째. 오케이. 그래서 네이처의 뜻은 네이처의 뜻은 자연.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시야?
이름씨. 오케이. 무엇을 보기? 자연을 보기. 무엇?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씨라고요. 네. 오케이. 그래서 책 제목은 자연을 한번 바라보고 자연이 변화하는 모습. 낮일 때와 밤일 때, 봄일 때와 여름일 때, 가을일 때와 겨울일 때 변화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글입니다. 네. Okay. Look at the sky. Look at the sky. Look at the sky. Okay. 그래서 look at의 뜻은 뭐라고요? Look at의 뜻은 대답 29문장 해야 되는데 대답이 이렇게 느리게 나와서 되겠어요? 단어 할때다 했던 거 물어보는 건데. 뭐를 보다. 그래서 무슨 시예요? 이름 씨. 에이, 하다시 하다시. 문장은 하다시로 시작하면 무슨 문장이라 했습니까? 명령문. 뭐뭐 하세요라고 시키거나 부탁하거나 충고할 때 쓰는 문장이다. 오케이. It is blue. It is blue. It is blue. 오케이. 이세 뜻은 뭐고? 이세 뜻은 그것. 그것이고 뭐 대신 왔어요 지금? 스카이? 더 스카이. 스카이. 원래 안만기로바자를 쓸수 없으면 이 문장은 어떻게 표현해야 했어요? The sky is blue. The sky is blue. blu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at color is it? 오케이. 그래서 하늘이 무슨 색인지 물어보세요. What color sky? 아까 전에 그것은 무슨 색깔이니 잘했는데요. 그것은 무슨 색깔이니가 뭐예요? What color is it? 그러면 하늘은 무슨 색깔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What color is it의 뜻은 그것은 무슨 색깔이니? 다음에 네. 근데 하늘은 무슨 색깔이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니? What color is sky? 얘는 왜 계속 빼는데? What color is the sky? 하늘이 무슨 색인지 묻고 답해봅니다. What color is the sky? What color is the sky? 했더니 It is blue. It is blue. 그러면 하늘이 파랗다는 얘기는 day란 말이야, night란 말이야. Day. day가 무슨 뜻인데? Not. night 또는 하루. 여기서는 night. There are clouds in the sky. There are clouds in the sky. in the sk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The sk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앞제비씨 전치사. 그렇습니까? 오케이. 대열의 두 가지 뜻. 대열의 두 가지 뜻. 항상 두 번째 뜻은 기억하는데. 꽃들 I go there. I go there. 나는 간다. There is a book. 아, I go there. 나는 간다라는 뜻이야. 그게 다야? 나는 간다. 와, 이거 한 100번 해줘야 되는 거야? 저걸 I go 기억해야 돼. there. 무슨 뜻이야? 거기에 나는 거기 간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래? 너 어디 가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네. Where? 그다음 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아, 여기 이런 게 보이나 봐요. 난안 아니요. 보이는데. 아, 하다시. 너 어디 가니? What do you go? 에? where do you 너 go? 어디 가? 나는 거기 가. 묻고 답하기. 빨리빨리 좀 Where? 하자. 네. Where do you go? I go there. 대화의 1번 뜻은 뭐? 뭐뭐 거기에. 에, 거기에. 거기에, 거기로. 두 번째 뜻은 뭐? 없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지. 네. 아무것도 없고 그다음 뭐? 비 아무 뜻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아무 뜻이 없어? 뭐랑 같이 사용될 때야? 비동사 그래서 뭐 어쨌는데? 이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중에 있다가 되게 해주는 대열에 두 가지 뜻또 얘기했어. 네 그다음, there is 하면 안 되는 이유. There is 여기 있는 게 뭐가 있는데? There 뭐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What? 어? 뭐가 있다고 얘기하냐고. 이 문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가 있대? 어? 아니, 다써 있잖아. 하늘에 뭐가 있대? 구름들 그래서 뭐? 왜 is 하면 왜안 되는데? 왜 are 해야 되냐고? 구름 셀수 있어, 없어? 셀수 있어요. 지금 구름이 하나 있는 거야. 두개 이상 있는 거야, 하늘에. 두개 이상이요. 그다음 네가 좀 얘기해봐. 이 정도 했으면. 안만 길어봤자 뭔데? 안만 길어봤자 데이. 아니, 네가 좀 하면 안 돼, 이제? 이 정도 내가 설명해 줬으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뭐한 100번 해줘야 되는 거야? 아니요.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뭔데? 뭘? 만약에 구름, 하늘에 구름이 하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Is 문장으로 얘기해. there is cloud in the sky? 어디가 틀렸게? 하늘에 구름이 하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왜 하다가 많은데? There is a cloud in the sky. 어, cloud. 안만 길어봤자 뭔데? It is랑 같이 쓰는 비동사 뭔데? is. 어떨 때 is 쓰고 어떨 때 are 쓰는지를 꼭 알아야 된다고요. 초등학교 6학년이면. 네. 하늘에 구름들이 없다. There are not aren't. 어, 나 줄여서 aren't 되니까 there aren't clouds in the sky. 하늘에 구름들이 있니? There aren't clouds in the sky. 하늘에 구름들이 없다 말고요. 하늘에 구름들이 있니? 하늘에 구름, 여기다 위 문장을 물음표 바꾼 뜻으로 바꾸고 싶다고요. 하늘에 구름이 있나요? Are there clouds in the sky? 묻는 느낌 하나도 안 들고요. 다시. 하늘에 구름들이 있나요? Are there clouds in the sky? Are there clouds in the sky? 뭐라고? Are there clouds in the sky? Are there clouds in the sk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Look at the field. Look at the field. Look at the field. 오케이, 그 다음은 들판이 무슨 색인지 얘기하겠네. 네. 오케이, the field.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it is yellow. It is yellow. It is yellow. It은 뭐 대신 왔어? Isn't the
Field. 들판의 색깔을 묻고 답해봐. 안에 색깔이요. 예. 들판은 무슨 색이니? What color is field? 왜 그거는 왜 그냥 뭐 심심하면 넣고 안 심심하면 넣고 빼고 뭐 이런 거야? What color is the field? 오케이, 들판의 색깔을 묻고 답해봅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olor is the field? What color is the field? 했더니 It is yellow. It is yellow. It is yellow. 이 대답 듣고 싶어. 6가지 질문 중에 6가지 질문 중에 마스크라는 것, 커피라는 것, 전화기라는 것, What? 들판이라는 것, 그래서 뭐가 노란지 묻고 답해봅니다. What뭐가 is 노랗니? yellow? 뭐가 노란색이니? What is yellow? What is yellow? 묻고 답하기. 뭐가 노란지 묻고 답해봅니다. What is yellow? What is yellow? 했더니 대답이 It is yellow. 그래갖고 답이 되겠어? 뭐가 노랗니? 그랬는데 그것이 노랗다 그러면 물어본 사람의 궁금증이 풀리겠어? 네, 뭐가 노란지 묻고 답해봅니다. What is yellow? What is yellow? 했더니 The field is The yellow. field is yellow. 뭐가 노란지 묻고 답합니다. What is yellow? What is yellow? The field is The yellow. field is yellow. 뭐가 노래? 들판이 노란색이야. 오케이, 들판의 색깔을 묻고 답해봅니다. 들판 무슨 색이야? 그건 노란색이던데? 색깔. What color is the yellow? 들판의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묻는데 그 질문 속에 yellow라는 노란이라는 말이 들어갑니까? 에? 들판의 색깔이 궁금한데 What color? what color is yellow? 무슨 색이 노란색이니라고 묻는 거야 지금? What color is the field? What color is the field? 했더니 It is yellow. it is yellow. 들판이 노란 이유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들판이 노랗게 물들었어. 곡식?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이 들판에 많은 쌀이 있다. 일단 많은 쌀이 뭔데? 많은 쌀이요? 예. Many rice? 애니 라이스야. 아닌데. Very nice. 선생님 지금 칩 화면에다가 세 가지를 썼는데 이 중에 맞는 건 하나밖에 없어. 뭘까? 이건 지난 시간에 내가 안한 것도 아니야. 이 중에 맞는 건 하나밖에 없어. 뭘까?
내가 지난 시간 이거 설명할까? 네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알겠다는 듯이 얘기했어. 그래. 자, 알겠으니까 이제 이 중에 맞는 거 하나만 골라봐. 그다음에 또세 개를 하나 더쓸 건데요. 뭐 이런 거 들은 거 같지 않냐? 이거 처음 보는 거야? 이셋 중에서도 맞는 거 하나밖에 없고 이셋 중에서도 맞는 거 하나밖에 없어. 자, 각각 맞는 거 골라서 읽어봅니다. 매니 북스. Many books밖에 안 된다 이렇게. 그다음엔 여기는 이 중에 처음 봐요 이거. 멋진 머니밖에 안 된다 했습니다. 여기에 북하고 머니는 공통점이 있는데 둘다 같은 시네요. 북하고 머니는 둘다 무슨 시예요? 이름 씨? 이름 시죠. 근데 다른 점도 있죠. 둘다 똑같은 이름 시지만 다른 점도 있죠. 어떤 점이 다르죠? 셀수. 셀수 있냐 없냐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네. 북은 셀수, 있어요? 머리는 셀수. 없어요? 오케이. 책은 책들이라고 하지만 돈은 돈들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어 문장에서는 어떤 물건의 이름에 대해서 문장 속에 실제로 사용할 때 우리말과 다른 걸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 그런 거 기억납니까? 여기 쌀도 무슨 시예요? 이름 씨 이름 시죠. 쌀이 일단 영어로 뭡니까? 라이스 라이스. 자, 그러면 여기에 북, 라이스, 머니 다 이름 시인데 라이스는 북 같은 친구인가요? 머니 같은 머니 친구인가요? 얘기했죠. 라이스는 셀수 없다고. 그러면 많은 쌀이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치 라이스 Much rice.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되겠죠. 네. 근데 누군가가 내가 생각 누군가가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many도 될수 있고 much도 될수 있어라고 얘기해 놓은 어떤 단어 할때 했던 녀석은 걔가 누구예요? 또 하품이나 실실하고 있죠. 많은 이란 뜻을 가진 어떤 단어인데 이건 상황에 따라서 many로 바꿔 쓸 수도 있고 much로 바꿔 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페리? 아니네. 이거 보세요. 로드 얼라더. 그러면 얼라더 오브 북스 할수 있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되겠죠? 당연히 되겠고, 이때 얼라더 오브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단 말이야. 얼라더브 복수할 때 얼라더브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단 말이냐고요. 얼라더브 복수할 때 얼라더브는 둘 중에 뭐로 바꿔서 써도 상관없단 말입니까? 매니겠지. 네. 얼라더브 머니 돼안 돼? 돼요. 그러면 얼라더브 머니 할때 얼라더브는 뭐로 바꿔 쓸수 있겠어? 멋지. 아, 이건 다 했어, 이제. 자, 들판에 쌀이, 많은 쌀이 있대. 모르겠다. 오케이. A lot of money는 안만기로 받자 볼까요? 뜻은 많은 돈이란 뜻인데 모든 이름씨가 들어있는 덩어리는 안만기로 박자를 해서 문장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고
Lot of money는 안 만기로 봤자 뭘까요? It. 빚이겠죠? 왜냐하면 셀수 없으니까 그냥 요만큼 있다가 이만큼 있다 테두리 몇 개? 한 개. 테두리 몇 개? 한 개. 그러니까 안 만기로 봤자 다 It. 잇이죠. 그럼 A lot of books는 안 만기로 봤자 뭘까요? A lot of books는 안 만기로 봤자 뭘까요? 엄만 길어봤자 에이 이게 잇이 여러 개 있으면 당연히 모여서 뭐가 되겠어? 에이 내가 지금 이거 안 만기로 봤자 왜 설명하고 있을까? 여기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있다란 뜻을 가진 녀석이 누굽니까? 있다라는 뜻을 가진 녀석이야 비동사 비동사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M, E, Z, R 세 가지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설명했어. 이 문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전부 다 설명했어. There is a lot of lice in the field. There is a lot of rice in the field. 똑같은 거 설명한다. In the fiel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6가지 질문 중에 Where? 어디에 많은 쌀이 있대? 어디에? 들판에. 들판에 그래서 무슨 색깔이래? What color is the field? It is yellow. 오케이. 근데 지금 계절이 무슨 계절인 것 같아? 봄? 아, 봄에 들판에 노란 쌀이 있는 모양이네요. 참 신기한 현상이다. 전 모르는데요. 가을. 지금 하늘에 구름이 막 있고 들판은 노래. 가을에 어느 낮이야 지금. 그 자연을 바라다보고 있단 말이야. 하늘도 자연이고, 스카이도 네이처고, 필드도 네이처고. 자, 대열에 두 가지 뜻. 열의 두 가지 뜻. 거기에 I go there 뜻은 I go there 뜻 나는 간다 거기에 두 번째 뜻은 뭐? 두 번째 뜻 없어요 아무 뜻 없고 없는데 무엇을 통해서 눈치챌 수 있냐? 비동사랑 함께 비동사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얘는 두 번째 뜻. 그다음 are 없다 하면 안 되는 이유. 지금 뭐가 있대? 뭐가? 많은 쌀 많은 쌀 영어로 표현하면 뭐고? Many rice. 왜? 에? Many rice. 시컨 설명한 A Many rice. lot of rice. A lot of rice. 안만 길어봤자 뭐야? 안만 길어봤자. 아닌데? Day? Day인데? 와, 그쵸. 신기하다. Rice 뜻은 쌀이고, 셀수 있다 없다. 셀수 없어요. 아, 맞다. 이시구나. 얼마나 더 뭐로 됐어. 바꿔 쓸수 있어? 뭐. 얼마나 더 보는 상황에 따라서 뭐나 뭐로 바꿔 써도 상관없다고 매니라 그랬어. 멋지. 지금은 뭐로 바꿔 쓸수 있는 상황이야. 멋지. 왜? 왜 매니는 왜안 되는데? 쌀이 셀수 없어서. Much money 하듯이 much rice 해야 된다. There is much rice. In the field 라고 하고 있는 문장에는 much 대신에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a lot of랑 또 똑같은 뜻을 가진 lots of도 있습니다. a 네. lot of, lots of 둘다 많은 이란 뜻이고 둘다 상황에 따라서 many로 바꿔 쓰거나 much로 바꿔 쓸수 있다. 오케이, 너 있잖아 내가 시험 친거 보니까 너 말하기 테스트 할때이선 길이 보고 is 할지 are 할지 했더라고. 선이 짧으니까 is다. 선이 기니까 are다.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 쓰기 시험에서 선 길이가 다 똑같으니까 is 써야 되는데 are 쓰고, are 써야 되는데 is 쓰고 이래놨더라고. 1대1 할때 설명했던 거를 쓰기 시험에서는 다 까먹고 시험 치나 봐요. Look at the forest. 다음 문장은 숲의 색깔을 얘기하겠죠. 네, 그래서 그린이겠지?
It is green. It is green. 숲의 색깔을 묻고 답해 봅니다. 숲의 색깔이요? 네. What color is the forest?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What color is the What forest? color is the forest? What color is it? 하고 똑같은 규칙대로 is the forest? 하면 되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t is green. 오케이. 이번에는 무엇이 초록색인지 묻고 답해 봅니다. 무엇이 초록색인지요? 뭐가 초록색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 대답이 듣고 싶다고요. 네. 아까 무엇이 노란색이니 했던 것 같은데요. What is green?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green? What is green? 했더니 The forest is green. The forest is green. 뭐가 초록색이야? 숲은 초록색이야. 자, 숲이 초록색이면은 초록색인 이유가 있겠죠. 숲에 뭐가 있기 때문이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There are trees and animals in the sky. 아, 하늘에 In있구나. the forest. In the There are forest. trees and animals in the forest. Oh, there are trees and animals in the sky. 나중에 나 구경 좀 시켜줘. 됐습니까? 오케이, 대열에 두 가지 뜻. 대열의 두 가지 뜻. 거기로 왜 1번 뜻인데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뭘 보고 무슨 아무것도 없다는 건뭘 보고 할수 있어? 이동사. be동사와 함께 사용되고 be동사의 뜻이 있다라는 뜻이 있다. 되는 겁니다. is를 쓸수 없는 이유 뭐가 있대 지금 숲속에 동물들, 우리는 말이죠. 나무들. 그러면 얘들이 있다는 얘기네. 안 네. 만져봤자 뭐야? 안만 길어봤자 데이. tree, animal, 둘다 무슨 씨야? 둘다 이름씨. 영어에서 이름씨를 실제 셀 문장 수 속에 있나 사용한 없나? 것은 셀수 있나 없나를 따져본다. 나무, 동물 다셀수 있어요. 여러 있으니까 데이.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 얼. 그래서 there is 하면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숲속에 나무와 동물들이 있니? 있니요? Are there trees and animals in the Are forest? there trees and animals in the forest? Yes, there are. Trees and animals in the forest. 맞습니까? 네. 얘를 보고 무슨 시라고 그런다고요? 를 보고 앞제비씨. 오케이. 그래서 전 전체 봐. 지사. Look at the Look at house. the house. Look at the house. Okay, the house. 안만 길어봤자. 더 하우스 안 만들어봤자 잇. 오케이. 다음 문장은 집의 색깔을 얘기하겠죠? 네. It is red. It is red. 오케이. 집의 색깔을 묻고 답해 봅니다. 집의 색깔이요? 예. What color is the house? What color is the house? 했더니 It is red. It is red. 뭐가 빨간색인지 묻고 답해 봅니다. What 아 컬러 넣으면 안 되지 그래 What is red? 뭐가 빨간색이니? What is red? 라고 물어봤더니 The house is red. The house is red. 다음 문장은 뭐가 있다고 했네요. 네.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 예. There is a baby in the house. There is a baby in the house. 오케이. 못 쓰는 이유는 뭐가 있대? 아기. A baby가 있대. A baby가 알고 봤더니 남자아이라면 안만 길어봤자 보이. 에? He. he. 만약에 아기가 여자아이라면 안만 길어봤자 She. 어쨌든 he든 she든 사용하는 비동사 갖다 달라. 같아요. 갖고 그 다음에
뭐랑 같이 사용해? 비동사 그러니까 he하고 she는 어떤 비동사랑 같아? is 자, 새로 채점했습니다. 어떻게 고쳐갖고 더 틀리는 것도 있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Look at the sky. Look at the sky. Look at the sky. 이거는 아까 나왔던 문제 같은데? 네. 그렇죠. 고쳐갖고 다시 내세요. 뭘안 되겠네. 아까 it is blue를 오케이, 근데 왜또 나왔을까? 아까는 day였어, night였어. 아까 전에는 데이였죠. 이번에는 뭐가 달라졌나? It is black. It is black. Why is the sky black? 이게 무슨 뜻일까? Why is the sky black? Why is the sky black? 이게 무슨 뜻일까? Why is it black? 이라고 물어봐. Why is the sky black? 무슨 뜻일까? Why가 뭐지? 와인을 모릅니까? 네. 오니. Why is the sky black? 무슨 뜻일까요? 아, 왜구나. Why is the sky black? Why is it black? 무슨 뜻일 것 같아요? The sky. 그 하늘. 이것들 It is black. 그것은 검습니다. Is it black? 그것은 무슨 까만니? Is it black? Why랑 붙여놨네. Why is it black? 이게 무슨 뜻이겠어? Why is it black요? 왜 그게 까맣냐고요? 왜 까맣냐고요, 그것은? Why is the sky black? 하늘이 왜 까맣냐고요? 대답해줘. Why is the sky black? 우리말로. Why is the sky black? 왜 하늘이 까맣습니까? 밤이라서 Day야, night야? 나이트 오케이, 아까 전에 낮에 하늘엔 뭐가 있었어? 하늘에 낮에. 태양 그렇죠. 물론 태양도 있겠지. 근데 네 여기 글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글 속에서 뭐가 있었어? 구름 아까 구름이 있었죠. 네 다음 문장 뭐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밤이니까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문? 아, 하늘에 물이 있습니까? 밤에? 문. 어? 달. 오, 달이 있겠지. 달도 있고 또. 별, 스타. 오케이. 그래서 There are stars in the sky. 아예 맞구나. 오케이. 자, 그럼 집에 가서 해설하시고요. 그다음에 틀린 것들 왜 틀렸는지 옆에다가 필기하시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보내주세요. 됐습니까? 인 더 네. 스카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The sk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오케이. 지금 왜 there is 하면 왜안 돼? 뭐가 있대? 별들. 오케이. 얘가 있다네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왜 is를 쓰고 쓰면 안 되고 왜 are 쓰면 안 되는지 이제 네가 설명해봐. 이름씨. 스타는 이름씨고요. 이름씨는 셀수 있나 없나인데요. 별은 셀수 있고
안만 길어봤자 하면 데이인데요. 데이랑 같이 대원이 쓰는 하나가 비동사. 있대, 둘 이상이 있대. 둘 이상이 있어요. 네, 엄청나게 많이 있지, 둘 이상 네. 많겠지. 여기다가 많은 별들이란 말을 하고 싶은데. 많은요? 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다였으면 문장 어떻게 해야 될까? There are a lot of stars in the sky. 네, 이때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수 있어? Many. There are many stars in the sky. Many stars, a lot of stars. 만만 길어봐도 day니까 day랑 어울리는 비동사를 써야 돼. 오케이, 대열의 두 가지 뜻. 네가 하도 모르니까 거기에 거기로 하고 비동사를 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뜻 없이 뭐랑 함께 사용되며 비동사와 비동사랑 함께 같이 함께 사용되며 사용되면 비동사의 뜻두 가지 뜻을 중에서 잇따라 잇따가 뜻이 되게 뜻으로 만든다. 네. 오케이. Where is the sun? Where is the sun? Where is the sun? 오케이, 여기에 왜 Where are the sun? 하면 왜안 돼? 선은 무엇이 어디든지 묻고 있어. 무엇이 어디든지. 태양 오케이. 왜 the sun은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그것은 어디 있니였으면 뭐야? 그것이요? 그것은 어디 있니라는 질문이었으면 뭐야? Where is it이었겠지. 네 그거 어디 있니? Where is it? 이 자리에 더썬 넣을 수 있어 없어? 이 자리에요? 예, 이것을 지우고 더썬 넣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넣을 수 있지. 네. 왜? 한 개니까. 네. 그러니까. 네. 예. 그나저나 태양은 어디 있는 거지 그러면 진짜로? 지구 반대편에 있겠지. 우주. 지구 우주. 반대편에 있겠지. 네. 그렇구나. 예. 계속해서. 5학년 때 과학을 잘 배울 걸. Look at the field. Look at the field. Look at the field. 이것도 아까 나왔었는데. 네. 그렇죠. 아까 문장에서 look at the field 한 다음에 색깔을 얘기하는 문장이 뭐였더라? 색깔이 is It is yellow. yellow였고 그 뭐가 있기 때문에 노란색이었더라? There is a lot of rice in the 네. field. 나왔는데 왜또 나왔을까? 색깔 얘기할 것 같은데. It is white. It is white. It is white. 그것은 하얗다. 뭐 대신 왔어? 이거요? It 더 앞에 문장이 뭐였지? 뭘 보라 그런 다음에 하얀색이래. Ah, the field. Why is the Field. 오케이, 그래서 읽고 뜻. 그것은 왜 하얀니? 여기 그것이 어디 있어? 그것만을 아, 따고 썼는데. 아 그렇구나. 왜그 잠시만 필드 들판. 왜그 들판은 하얗니? 오케이. 들판이 왜 하얗습니까? 라는 질문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써왔네. 들판은 왜 하얗니? 라는 질문은 뭐라고요? Why is the field white? Why is it white? 그거 왜 하얀색이야? Why is it white? 들판은 왜 하얀색이야? Why is the field white? 오케이. 들판이 하얀 이유를 묻는 게 뭐라고요? Why is the field white? 오케이.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말로 대답해줘. 왜 들판이 하얀색일까요? 겨울이라서 겨울이면 들판 무조건 하얀색이에요? 눈 내리면 하얀색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겨울이고 눈이 내려서 눈이 쌓였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대답해야지. 겨울이면 다 들판이 하얗습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이 이거죠. There is a lot of snow in the field. 아, 눈이 막 땅을 막 파고 땅에 들어가 있나 봐. In the field. There is a lot of snow on the field. 오케이. 오케이. A lot of snow에서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수 있어요?
메리. 이유는? 이유요? 그러면 스노우가 북스하고 같은 성격이란 말이죠? 아니요? 매니라며. 매니 뭐지, 북이야, 뭐지, 매니 북스야, 뭐지, 뭐지, 뭐지. 매니 머니야. 매니 아닌데요? 북이야, 매니 북스야, 매니 머니야. 매니 북스. 머치 북이야, 머치 북스야, 머치 머치 머니야. 머니. 너도 뭐 뭐로 바꿔 쓸수 있어? 머치. 이유는? 스노우가 셀수 없어서. 스노우가 무슨 뜻이길래? 스노우 눈. 오케이, 너좀 이따 첫눈 내리면 하늘에서 내린 눈몇 개인지 세려올래? 아니요? 들판에 쌀이 벼가 있으면 그쌀몇 개인지 세려올래? 아니요? 몇 개인 걸로 생각해? 아니, 셀 수? 없는 없어요. 걸로 생각한다고요. 스노우의 두 가지 뜻. 스노우의 두 가지 뜻. 눈. 눈이 있다? 눈 내리는. 눈 내리는 해볼까? 아니요? 눈 내리다. 안 돼. ING. ING 아니구나. 아, ING 맞나? 아이씨. 눈 내리는 스노이. snowy, 비 내리는 rainy, 레이니. 구름 낀 클라우드. 아. 구름 낀 클라우디. 구름 낀 무엇 어떤 무엇 눈 어떤 눈 내리는 무엇 비 어떤 눈 내리는 why 붙이니까 어떤 시대는 여기서 스노우는 둘 중에 무슨 뜻이야? 눈. 셀수 있어? 이 무슨 이름씨인데 셀수 있어 없어? 없어요. 오케이. 답답해 죽겠지, 그치? 네. 제가 내가 답답합니다. 내 기분은 어떻겠냐? 똑같은 얘기를 앵그리. 여섯 번 일곱 번씩 하는데. 앵그리, 앵그리. 오케이. Where is the rice? Where is the rice? 라이스 이름씨고 셀 수? 아, 없어요, 없어요, 세워 넣어 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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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한번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이 그러니까 is다 is. 오케이 그러면 진짜 쌀 어디 갔을까 다 추수했겠죠 겨울인데 아. Look at the mountain. Look at the mountain. Look at the mountain. 아까 전에 Look at the Mountain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대신 딴게 나왔던 것 같은데 Look at the forest. 근데 왜 갑자기 Look at the Forest라고 하고 왜 Look at the Mountain이라고 그런가? 숲이랑 산은 다르니까. The Mountain 안 길어봤자 더 마운틴 안만 길어봤자 이. 그래 다음 문장은 산의 색깔을 얘기할 거고요 네. 그래서 오, 신기하다. 몰랐어요 하면서 네. 오, 신기하다. It is brown. It is brown. It은 뭐 대신 왔어? It은 더 마운틴. 오케이. 산의 색깔을 묻고 답합니다. 산의 색깔이요? 예. What color is the mountain? What color is the mountain? 했더니, It is brown. 그러면 이렇게 묻겠죠. 네. 그것은 왜 갈색이니? Why 그것은 왜 갈색이니? are Why? is Is it it brown? is는 뭐 대신 왔어? Isn't the mountain? 그러면 그 산이 왜 갈색인지 물어보는 문장은 뭐다? 그 산이 왜 갈색인지 그 산이 왜 갈색인가요? 알았다. Why is the mountain brown? Why is the mountain brown? 원래 뭐였던 녀석이 뭐로 바뀐 거야? 이슬이. 원래 포레스트였던 녀석이 마운틴으로 바뀌었네. 왜 네. 그랬을까? 뭔가가 없어졌기 때문이겠지. 네. 뭐가 없어졌는데? 뭐가 없어졌는데? 뭐가 Trees. 없어졌는데? 오케이. 그래서 나무들이 없다. There are 언트구나. 나무가 없어요. There aren't trees There aren't trees. on the mountain. 됐습니까? 더 이상 뭐라고 부를 수가 없어. trees가 없으니까.
forest. forest가 없죠. 있습니까? 오케이, 사람들이 아파트 짓는다고 다 forest를 없애버렸나 봐요. forest. There are people on the sky. 아, 아, 인더 막 스카이구나. 날아다니는구나. 인더 스카이구나. 좀 날아다니는 거야, 와. 사람들이. 인더 스카이, 하늘에 사람들이. 천사들인가? There are people in the sky. 인더 마운틴. 아, 땅 파고 쌍 쪽에 아, 막 들어가 있나 봐, 산 씨. 속에. 온더 마운틴. 운이 맞았구나. There are people on the mountain. 하늘에 있냐? 왜 스카이가 여기 도대체 왜 나와? 어? 오케이, 피퍼, 한번 길어봤자. 암만 길어봤자. 데이. 이런 거 붙인대, 안 붙인대? 안 붙여요. 그러면, 이게 안 붙는다는 얘기는, 얘가 인시 될수 있는 형태는 뭐라 그랬더라? 비비비비비 person 한 사람 a person 사람들 people persons가 아니라고요. 불규칙 복수형 네 s를 붙이지 않는데 단어의 형태가 바뀌면서 복수형 되는 예로서는 뭐가 있느냐? 어린이 child child 어린이들 children 아 children children 너는 여기 뭔 재주로 붙일래? 하나라 그랬다가 여럿이라 그랬다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나? 네? 네. 치아, 이빨, tooth 둘 이상이면 teeth 생쥐 생쥐들 마우스 마이크 mice 마이스 뭐 마이크야? 갑자기 마이크로 변해? 생쥐가? 마이스지? 이런 것들을 보고 방금 얘기했던 투스틱, 투스틱 퍼슨 피플, 퍼슨 피플 마우스 마이스, 마우스 마이스 차일드 칠드런 차일드 칠드런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고 그런다? 규칙 불규칙 복수형. 복수형 이게 뭔데? S를 붙이지 않는 복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름식 명사들. 네 오케이. Where 점점점 왜열은 맞는데? Where are the trees? 아. 그래서 뭐? 왜요? 난 왜요부터 다시. Where? 지금 내가 이거 밑줄 긋고 이거 왜 썼을까? 이거 영어로 뭔데? Trees, animal. The trees and animals인데 네, 밑에 이걸 썼다는 얘기는 they. 이거 안만 길어봤자 못 된다는 얘기야. 안만 길어봤자 they. 그래서 그것들 어딨니 하고 똑같은 식으로 하면 되겠네. 대신에 그것들 쓰지 말고 그것들 자리에 그 나무들과 동물들을 그것들 대신에 그 자리에 넣고 말을 하면 되겠네. 그래서 뭐? 아, 숲속에 있던 나무랑 동물들은 다 어디로 가버린 거지? 가 뭐라고요? Trees and animal. 빨리 하면 안 될까? 네. 뭐라고? Where are the trees and animals? There are the trees and animals. 그것도 저 간단 초간단 버전, 안만 길어봤자 쓴 버전. 그것들 어디 갔어? 그것들 어디 갔어요? 뭐지? Where are they? Where are they? 그것들 어디 갔어? Where are they? 지금 아직도 그 안만 길어봤자가 뭐를 의미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니? 이 문장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라고요? Where are they? Okay, 원래는 의미들 전체적으로 다 전달하려면 뭐라고요? Where are the trees and animals? 그래서 내가 이거 묻겠네. 여기에 왜 Where is the trees and animals 하면 왜안 되는데?
Where is day? 라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 네.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뭐니까?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ll. there. look at the house. 이거 아까 보라 그랬는데? 아까 전에 집 보라 그래놓고 무슨 색깔이라고 그랬더라? 어? let. 그다음에 집 안에 뭐가 있었더라? baby. 됐습니까? 뭔가 좀 달라졌으니까 또 보라 그러겠네? 네. Okay. It is orange. It is orange. It is orange. Okay. 그 다음에 다음은 뭐가 있다고 하겠죠? 네. 그쵸? 이번엔 뭐가 있을까? It. There is a boy in the house. 아까는 뭐가 있었어? 아까요? 베이비. 근데 보이가 됐던 얘기는 그만큼 시간이 흘렀단 얘기고 아기였을 때 집의 색깔은? 아기였을 때 집의 색깔은 레드. 근데 시간이 흐르다가 어느 순간 빨간 색깔이 질려서 집주인이 오렌지 색깔로 칠했고 그 사이에 아이는 자라서 더 이상 베이비가 아니고 뭐가 됐다? 보이. 보이 한번 길어봤자 보이 안만 길어봤자 히. 니까 여기에 있다 표현해서 is를 써야지 are 쓰면 안 되겠지. 네. 헤이. Where is the baby? Hey. Where is the baby? 아기는 어디 가버린 거지? 어디 딴데 이사 갔나? 컸죠? 됐습니까? 네. Grow up 했네요. The baby grows up. Grow up 뭐 하다? 성장하다? 성장하다, 자라다. 오케이. 틀린 것도 고치고요. 오늘 시험도.